술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이성, 20대와 30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시하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아, 강남오빠 연애운수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조금 뷰가 많이 나온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니까. 댓글은 읽기가 힘들더라고. 댓글이다 약간 많이 달렸어요. 댓글에다가 뭐 많이 달리기 많이 달렸고요. 저의 멘탈과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혼자리가 좀 사나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님은 안 읽으시죠? 전 안 읽어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묻기 싫어서 안 읽어요. 제가 이제 읽고 이제 좋은 것만 가끔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또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절대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뭐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방송 유지하기 위해서 고양이님의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별해서 이제 이게 유지돼야 되니까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련 댓글들 중에 네가 무슨 강남 오빠냐 하는데 당연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많이 들어서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아닌데 애초에 오빠를 잘 안 하니까 이거 하는 거야. 누가 오빠라고 했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어머님들께서는 오빠라고 불러주시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그 뭐 이모님의 오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되게 또 고무적인 일은 그래도 뭐 하남 아저씨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지방 쪽 아저씨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도 사람으로 봐주는 게 참 어디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남 신도시인데 왜 하남한테 약간 미안하게 있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돌아가서 술 마시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20대와 30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저는 좀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고양이 여자님은 여성 입장에서 20대와 30대 이제 30대가 된 지 한참 되셨잖아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되긴 했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고양이 여자님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연락이 안 되는 남자친구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20대 때 내가 내 남자친구 연락이 안 됐을 때와 30대 때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20대 때는 그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20대 극초반을 얘기하시는 거죠? 20살 생일 때, 생일 전 그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만으로는 10대일 때 그때쯤을 얘기하시는 거죠? 들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저도 한창 놀 때니까 이해를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뭐 여러 번 그러면은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이해해주고 많이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럼에도 왜 이해해주고 이게 계속 번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놀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노는 거에 대해서 터치는 못하지만 화는 나니까 싸우는 하는 일종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뭐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살을 내주는 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인해줘야 돼. 왜냐면 나도 클럽을 가야 되고 나도 뭐 거기를 가야 되고 하니까요. 거기라는 건 이제 술 마시는 술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20대는 많이 놀았으니까. 왜냐면 그때 저도 많이 놀았고 누구나 이제 노는 걸 배우는 나이니까요. 물론 그 전에 배우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그랬는데 자 30대는 어땠나요? 30대가 되니까 들은 것도 많고 겪은 것도 많다 보니 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겪은 것도 많다 보니 남녀가 있는 술자리는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이렇게 안 되면 처음에 한 번은 싸우겠죠. 근데 20대, 제 생각에는 20대 때랑 30대 때 차이점이 20대 때는 바뀔 수 있겠지라는 마인드로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바뀌길 바라는 마인드. 근데 30대 때는 아, 사람 안 바뀌는구나? 아니면 경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줄어드는 대신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끊고 맺음이 확실해진다? 포기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겪었다는 그 부분은 이제 산 넘어 산 게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 겪은 걸 들었다. 그렇군요. 겪은 거는 요즘에 왕게임 하나요? 어떨지 모르겠네. 왕게임이나 산 넘어 산 게임. 저는 이게 판타지 세계에서는 있을 법한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게임들을 해보신 거죠? 부럽네요. 저는 안 했죠.
그렇네. 그걸 삶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데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뭐 다시 태어나야지. 아무튼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남녀가 공통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나 30대 때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생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걸로 엄청 싸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막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런데 30대가 되면 물론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은 계속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마인드 자체가 이 사람이 어느 내가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20대 때는 화를 내고 싸웠다면 30대가 되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맞는 다른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속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좀 30대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20대 때 더 열정적으로 싸우고 30대 때 덜 그런 것 같으면서도 실은 이 20대 때는 포기하지 못하지만 30대 때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때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고양이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20대 때는 그냥 멋모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펼치지만 30대 때는 산넘어산 게임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아 이제 식도 가서 게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농담처럼 했지만 저는 안 했었어요. 저도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불안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남친과 있다면 혹은 뭐 그럴 경우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혹은 본인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네. 만약에 제가 남친이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들끼리 있는 게 확실하다면 화내는 빈도수는 적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남녀가 섞여있는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실망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섣불리 내뱉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말하면 맞아. 그 순간만 바뀌지 나중엔 나한테 말 안 하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남녀가 섞여있는 모임과 남자끼리 있는 모임 중에서 남녀가 섞여있는 모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늦어지면 남자끼리 있는 모임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이게 보면, 어디 이제 요즘에 뭐 나이트를 잘 안 가시지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남녀가 섞여있는 예를 들어서 회식이나 어떠한 뭐 같이 면접을 봤던 뭐 같은 그런 모임을 했던 자리에 남녀가 섞여있는 사람들끼리 놀러 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썸을 타서 연인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이제 새로운 연인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연인이 시작되는 경우는 남자 둘이 어딜 갔을 때, 여성 둘이 어딜 갔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작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굳이 의심을 할 거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심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의심을 하지 않아도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장 무서워했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컨닝을 잡아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단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안 해주고 그때 뭐 폰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딴짓해요. 딴짓을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싹 수집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컨닝했고 누가 뭐 했고 이걸 머릿속에 다 넣었나 봐요. 그래서 한 40분쯤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시험이면 40분에서 한 50분. 그 사이에 컨닝한 애들을 싹 잡아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잔인한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야 너네 컨닝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이에요. 컨닝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 나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선생님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 들어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아 저 선생님은 정말로 애들을 컨닝한 애들을 잡아버리는 선생님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커플 사이에서도 정말로 무섭고 카리스마 뭐 카리스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내비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려면 물론 애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애정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어야 돼.
학생들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는 나는 컨닝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애들을 내비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을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나의 더 높은 가치는 너의 본질을 보겠다는 큰 가치가 있어야 정말로 그걸 참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어렵네.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 하고, 물론 바꾸려고 하면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버려 둬 보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내버려 뒀는데 선을 지킨다. 그러면 오케이고, 넘는다. 그러면 다른 데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티를 안 내고? 그렇죠. 더 무서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내버려 둬 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데 그게 뭐 용인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술을 자주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집도 잘 찾아가고 뭐 중간중간 연락도 해주고 뭐 연락 안 되는 날이어도 딱히 이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면 의심이 안 가. 뭐 그러면 뭐 좋은 거고. 연락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연락 안 되는 기준은? 연락 안 되는 기준은 그 느낌이 옵니다. 그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다음날 11시 반쯤 이제 전화가 와요. 아 그러면 아 퇴실 시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런 거는 연락이 안 된 거지. 그럼 이제 아 퇴실 시간에 맞춰서 전화했구만 이런 거죠. 한 2시간 3시간이 연락이 안 됐다가 전화가 온다. 아 이건 대실했구나 이렇게 연락이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꼭 농담입니다. 아, 네, 네. 네. 지금 배고프시죠?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오디오에 꼬르륵 소리가 들어갔을까봐. 농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에 더 여러분들에게 욕을 덜 먹기 위해서. 전 댓글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하나라도 캡처해 드리면은 그날부로 이 방송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지금 아 잡담한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연락이 안 되는 거의 기준은 내가 이 사람들이 놀다 보면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연락 잘하죠. 연락 잘 하시잖아요. 네, 잘하죠. 하지만 오는 거를 잘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과 오는 걸 못 받은 건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놀다 보면은 그 몰라요 연락 온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노는 걸 끝날 때까지 연락을 안 한다. 그거는 그때 순간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저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노는 자리가 끝나야 되는 시간이 지나서 너무 안 된다. 항상 이런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술자리 6시 시작했는데 뭐 오늘 뭐 첫차 타고 막장은 타고 들어가야지 하면은 12시쯤에 그래도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을 한 두 번 해도 안 받아. 그럼 일단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시쯤 연락이 또 와요. 그래서 뭐 들어갔대. 아니면 그 다음날 11시 반에 또 연락이 와요. 퇴실 시간에. 뭐 이런 경우가 너무 잦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럼 너무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각을 봐야죠. 어느 정도로 연락을 하는 현재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자주 할 되게 긴데요 저는. 아 정도면. 그래요? 네. 15분? 15분이면 제가 못 봐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저는 1시간? 2시간? 1시간마다 연락해요? 아니면 미리 말을 해줘야죠. 만약에 지금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약속 장소 전에 말을 해주고 이제 2차로 넘어갈 때 연락 주거나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연락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막 산 넘어 산 게임 지금 절정이니까 앞으로 35분간에 연락을 못할 거야. 승리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손절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기준이. 근데 뭐 말씀하시다시피 뭐 시작하고 막차까지는 그때까지 연락 안 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한 번은 가져야죠. 무슨 왜 연락이 안 됐을까라고 물어보고. 근데 그 내용이 뭐 타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병원을 간다든가. 더 말이 안 되나? 그런 일은 없어. 오히려 그런 거라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런 우선 거라면. 얘기를 들어보고. 근데 그것이 너무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끊어야죠. 술 먹다가 몰랐어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가장 솔직한 말인데? 술 먹던 본인도 모를 때 있잖아요. 아, 전 그래도 그렇게 6시간 동안 연락 안 되진 않아요. 아니, 뭐 화장실도 가고 뭐 하니까. 6시간, 아, 그죠. 잠깐. 뭐,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정도. 중간에 가시긴 하잖아요. 남자분 담배를 피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연애 초기에는
좀 연락을 자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좀 안 쌓인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게 내가 좀 노는 걸 좋아하고, 저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이런 막 한번 놀면 다른 걸 신경 못 쓰더라도, 만약 상대가 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면, 뭐 연락을 해주는 것 정도는 해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또 20대, 30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20대는 어떤 면에서는 싸움이 잦더라도 극복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가 싸우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강압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서로가 조건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아까 말했던 그 무서운 선생님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서로가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서 컨닝을 잡고야 말겠다라는 선생님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잔인해지는 거죠. 잔인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 20대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상대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정작 사람이 변하지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변하지 않을 텐데 그것과 내가 어디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 그게 이제 공존하는데 근데 물론 뭐 꼭 20대라고 그런다기보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 때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일, 수용할 수 없어서 뭐 파국을 맞았던 일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웃긴 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20대 때는 온갖 거짓말을 이렇게 늘려놨던 것 같아요. 속을 거야 속을 거야 하면서 온갖 거짓말 하다가 이게 들키면 이제 더 큰 파장으로 되는데 30대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하겠다. 아우 솔직하게 차라리 이렇게 큰 후폭풍이 가능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그럼 법조계 쪽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났어. 경찰이나 법조계 쪽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쪽에 끊을 것 같으면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솔직해지면 문제가 커지는. 아, 그런 솔직한 말고. 그럼 어떤 솔직한 말고? 약간 100% 솔직한 말고. 아, 그렇군요.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지만 오히려 딱 내 기준을 들이밀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뭐 꼭 따르라는 것만 아니고 이런 조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언을 드리면 만약 상대가 내가 가진 범위를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막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는 정말로 더 괴로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딱 한 번 말하고 끝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싸워버리면 서로가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싸워야 돼. 또 싸워야 되고. 근데 한 번 딱 경고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싸움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론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벌였을 때 내가 그런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일상이다. 그럼 상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이런 부분, 뭐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해. 라고 언급을 해줘야 돼.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확실히 말을 해야지. 자기는 그런 일을 갖지 않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럼 확실히 얘기를 해서 그 상대가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게 해줘야죠. 아니면 헤어져야지. 왜냐면 상대는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 계속해서 괴롭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출 수 없으면 충분히 그 나는 여기까지가 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협상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는. 아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되는데. 뼈를 내주면 안 되지 않나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면 이제 지방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시죠? 지금 목표 어리시죠? 네. 20대와 30대의 차이를 그렇게 몰랐어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이의 기준이 아니고 바뀌는 기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남자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상대적으로 진짜 계속 싸우면서 여자가 바뀌길 바라거나 아니면은 지고지순하게 바라보거나 라는 쪽이 20대 때 더 많았고 남자가? 네 어. 30대 때는 칼같이 끊어버린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티를 안 내고 사실 언급조차 안 하던데요?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닌데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아니, 미안해 하고 연락했는데 일이 안 없어져 이제 그런 거예요? 어. 아 그게 아닌데 없네. 이게 아니네. 웃으면서 얘기를. 아, 너 연락 안 됐어. 다음엔 그러지 마. 한 번도 안, 그때는. 소절이 되더라고. 그 분해라는 건 저한테 분한 거예요? 아니면 과거 경험에서 분한 거예요? 어느 쪽이 분한 거예요? 저한테 분한 건 아니셨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근데 그거를 그땐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서로가. 그런데 이게 물론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면 연애를 많이 못해 본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연애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짧게 짧게만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남한테 조언을만 실컷 해주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는데 정작 자기는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20대 때의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40대가 됐는데 40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은 연애를 경험이 없고 혹은 자기 머릿속으로만 했거나 자기 위주로만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은 20대 때 아까 우리가 말했던 20대 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서 30대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서로가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내 머릿속으로만 연애를 했던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럼 상대는 바로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상대를 좀 고려해보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사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저희가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만들어 볼게요. 그 교육 채널에서 방송하는 거의 유일한 예능성 프로가 됐죠. 이제 강남구 연예원수가 이렇게 또 잘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취미생활처럼 남을 뻔했던 컨텐츠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해주셔서 교육 채널의 하나의 컨텐츠로 잘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BC 방송국, LBC 아카데미 채널의 다른 교육, 그리고 다른 수많은 지식과 정보 콘텐츠도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